노종열 창현주의 노장 본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나갔다 오셨어요? 그럼 이 자리가 없어질 척척척척 했는데 소문 들으셨죠? 다른 분이 나왔었다고. 사우디 캄냐 떼어갔다 떼어 왔다냐 좀 받아라야. 잘 다녀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게? 태국 잘 다녀왔는데요. 서울의 소리를 더 많이 아껴달라는 말씀. 아.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좀 탔습니다. 네. 가서 뭐 어떤 거의 태국 교민들 만나셔서 뭐 윤석열 여자 김건희 얘기 좀 하고 왔습니까? 소문이 많이 퍼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퍼졌어요? 우리 교민 사회에서는 국경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현지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거기 태국이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 그다음에 니쿤 이렇게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태국 사람들 굉장히 지금 자존심 높아졌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니쿤과 리사라는 태국인들이 코리아 아이돌 그룹에 올라와서 태국도 굉장히 자존심이 지금 그쵸.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아까 은우군 대표도 뭐 영어로 lose than face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쪽팔린다는 말을. lose than face. them이라는 게 이제 욕이고 정확한 영어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내용에도 뭐 BBC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은 대표님 말씀대로 빨리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고등학생 풍자까지도,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덕분에는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문체부가 뭐 엄중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문체부가 엑스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그림이에요. 네. 이것이 정치 편향되어 있다, 뭐 이 만화 대회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후원하겠다는 그 말 자체를 뭐 빼겠다, 뭐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고등학생이 그린 정치 풍자 그림에 엄중 경고하는 문체부, 엑스맨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정부라고 해서 다 같은 기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한다면 한편으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정부, 저 기획편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 부처 내에서도.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다 치면 또 개발 쪽을 응원하는 부처도 있어서 부처 간에 원래 살벌한 토론도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과 경찰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문화체육 관광부란 것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지원하고 그렇죠. 이 등거리 원칙에 의해서 그러해야 될 정부 부처에서 기다렸던 데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이게 여론을 간본 다음에 조금 1, 2주 있다가 해야 되는데 득달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버원 윤에 대한 심기 경호 예. 예. 그렇게밖에는 읽을 수 없죠. 타이밍도 정말 잘못됐고 검경이 했으면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아, 거기야 원래 저 수사하고 기소하는 집단이니까.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BTS라든가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가 그렇죠.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게임 이 그림이라는 게 이게 저 토마스 열차 아이들 만화 맞아. 패러디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뭐 자기들이 보기에는 약간 불쾌하겠지만 재미도 있거든요. 그럼. 근데 이걸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엄중과 엄정이 조금 다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중하게 경고한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죠? 응? 뭐가 엄정한 조치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지금? 응? 아니 교육부 시켜서 퇴학 조치라도 하려나요? 저는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뭐 광복절 축사에서도 그랬고 자유를 몇 번 외치는가? 30번씩 자유를 외치는데 그 자유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유의 표현의 자유가 없나요? 그리고 정치인이 그린 게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그림입니다. 수상까지 받았다. 잘 그렸다고. 예. 심사위원단들이 그럼 다 또 반윤석열이고 다 좌파라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누구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거 자체가 문화계에 대한 압박인 것이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때 얘기했던 자유의 이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인지 고등학생의 자유겠죠. 그래서 그게 참 너무 허망한 얘기인 거고 금상이긴 한데 그 저도 생각했는데 많은 그 네티즌들이 의견을 첨언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저쪽 굴뚝 쪽에 예. 약간 공중부양하는 천공 정도가 떠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족하다. 부족하다. 지금 김건희가 조종사고 뒤에 검찰들이 칼 들고 지금 예. 칼마다 있는데 예. 누구 하나가 빠져있다. 아, 그게 천공이다.
저기 저 불뚝 앞에 천공이든 뭐 법사든 누가 하나 떠 있어서 그래요? 뭐 하나 있었으면 완벽해서 대상일 텐데 금상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앞에 그 이제 이게 설국열차 묘사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설국열차. 네. 근데 거기에 그 시민들이 막 압살 안 당하려고 도망가는 이 장면도 제가 봤을 때 아주 포인트입니다. 예, 좀 많은 의미들이 있죠, 진짜. 그리고 참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풍자화해야 게 민족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2022년을 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G20 회의를 앞두고 대학 강사가 쥐 그림 그렸었거든요. 쥐 지방이. 그렇죠. 이거는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아 이거는요. 사법 수사기관이에요. 아. 근데 문화체육관광부를 우리 국민들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하나요? 아니죠. 네. 너무 진짜 성급했고 득달같이 심기경하고 아부안이라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주방이 그림 준비돼 있었나요? 그 좀 보여주세요. 네. 아 이거예요. 이거네요. 이거. 예. 아, 이게 그렇죠. 이제 2010년도. 네네. 이거 우리 노정열 씨께서 잘 아시지 않나 이때 사람은? 네. 저기 끝날 저 방송에서 MB 성대모사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2008년도 출범하자마자 이미 이 MB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은 다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나중에야 밝혀졌죠. 제가 보기에는 닮았습니다. 눈, 코, 입이 보시면. 자, 그죠 여러분 눈. 여러분이 봐도 정말 나랑 비슷합니까? 네, 저.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해. 이런 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이겠지만 국민들은 이 한 커트로 이게 풍자입니다, 그냥. G20이라는 G자가 G박이라는 그 MB와 상통하는 그걸 네. 풍자한 거고 네네. 잘하라는 얘기였죠. 어. 이때도 뭐 이 한 컷 가지고 나라가 망하라고 이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인터뷰한 이하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잘하라는 채찍질이고 국민들은 한편으로 웃으면서 정부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풍자를 해야지만 혁명의 의식이 오히려 약간 거세가 됩니다. 그게 과거의 봉산 탈취입니다. 맞습니다. 웃으면서. 맞아요. 이런 걸 네. 막아놓을 때 더 험악하게 가는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이제 웃음거리가 됐네 불쌍하네 이런 여론도 있는 거예요. 이게 풍자의 하나의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열차를 보면서 사실은 유성열 타두를 외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아 오죽하면 고등학생이 저런 그림을 그렸겠느냐 김건희도 잘하고 유성열도 잘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짝 순기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죽자고 달려드니 이건 역풍이죠. 없어지는 겁니다. 네, 진짜 역풍이죠. 모르던 사람도 이제 더 알게 됐어요. 이 문체부의 강경 반응으로 이거, 인해서.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정부의 어떤 사건의 이슈에 대한 대응책이 참 네.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속어 논란, 그 바이든 이슈도 김은혜 수석이 그날 밤에 막 수척한 얼굴로 나와서 국민 여러분 바이든이 아닙니다. 난리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람에 네, 주말 내내 국민들이 100번, 200번씩 들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도 그냥 국민들 보면서 다 웃으면서 풍자와 해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일을 문체부가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지금 논쟁이 붙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진짜 엄중 경고까지는 모르는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엄정한 조치 다섯 글자를 뭘 할지를 칼은 빼들었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우스운 조치가 되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고 진짜 엄중한 진짜 엄정한 조치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는 이제 완전히 그럼요. 검경만 권력의 개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권력의 꼭두가시가 된 거죠. 제 생각에 이게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풍자를 그린다. 이 정권에 거의 말기적 증상이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섰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이거는 네. 4.19 때도 그랬고 박근혜 국정농단 시위 때도 그랬고 지금 뭐 150일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도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가 물가 올랐다는 얘기, 환율 올랐다는 얘기, 주식 빠졌다는 얘기, 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맞아,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그 애들이 뭘, 애들이 검색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요. 아, 그 고등학생들 요즘에 다 알려주니까 다 정보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더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주박인 좀 빼시고요. 주박인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설국열차 좀 낫습니다, 그래도. 이름도 열차를 끝나서 윤석열차가 됩니다. 예. 그 저 문화 우리 문체부 쪽은 아마 우리 노영훈 씨께서 법무부는 우리 이제 장인 변호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실 텐데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저 양반이잖아요. 중앙일보 대기자 했던 박보균 씨인가요? 예. 뭘 보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영호 충성 DNA를 복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칼로도 많이 썼었잖아요. 용기 요청과해갖고. 박사님 더 잘하시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 K컬처의 수장으로 앉혀도 되겠냐고 비판을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BTS 보유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웃을거리가 된 거예요. 정말 낯뜨거운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 욕설 오디오 가지고는 국민들 네. 듣기 평가하게 만들고 네. 이거 뭐 국민들 눈을 압색할 겁니까? 어떨 겁니다. 다 봐버렸는데 이제 봐버렸어. 덕분에. 네. 덕분에 봐버렸어. 덕분에 봤어요 정말. 덕분에 네. 좀 전에 나온 2010년 쥐바기 그림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올려주시겠지만 보리스 존슨. 그... 네, 보리스 존슨. 네. 그러니까 네. 토마스 이 열차 네. 자체가 네. 아이들 만한데도 풍자를 하기가 좋아요. 한 커트에.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해서 뭐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고도 하지만 그렇지. 폭주 열차에 많이 비유를 맞아요. 하거든요. 많이 비유하죠. 잘못된 정부를.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분이 뭐 표절 시비인데 이 고등학생 이거 가지고 표절했다고 안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엔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저 그 뭡니까 브렉시트 강행 때 네. 이게 그 풍자 만화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역시 토마스 열차를 네 해갖고 네. 풍자한 건데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건데. 네? 이게 참 재밌게 아주 그린 건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열차 그림 이거 곧 퍼질 겁니다 세계에. 아 그러게. 그럼요. 정말. 지금 사우스 코리아의 위상은 권력과 대통령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아주 국민들은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럼. 자 그럼 그 전 세계로 퍼진 거 하나 볼까요? 네. 전 세계로 퍼져 있는. BBC. 거. BBC. 아, 홍준석 BBC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했던데. 네네네. 사람들 BBC 얘기. BBC 아,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영국 BBC 방송의 유명 프로의 인기 프로처럼 대상이 돼 버렸어. 그렇습니다. BBC에서 공식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네.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미디 소재가 된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명했게? 라고 하니까 그 이제 나왔던 출연진들이 뭐 미안하다고 했나요? 뭐 사실과 같다고 뭐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 의회한테 욕했다고 해명했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좌중들이 폭소가 터지는. 그러니까 블랙코미디의 한 소재가 되어버린 그렇죠. 거죠.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남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얘기했던데 BBC에 대해서 뭐 엄정한 조치 빠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MBC도 지금 고발했는데 BBC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고 전세 비행기 빌려갖고 거의 가야겠네 아예. 항의 방문. 항의 방문 네. 해야겠네 참. 제가 보기엔 영어가 딸려서 고소고발 못할 겁니다. 네. 아,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영어를 잘한다고. 아, 잘한대, 잘한대. 네, 그러셨기 아, 때문에. 윤석열의 생각이고 영어 몇 만 했다고 이렇게 소장을 작성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뜻이 있는 변호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마 이 정도 사안을 의뢰받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될 겁니다. 네. 본인도 창피할 거 각오하면서 변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니 어떻게 우리가 뽑은 내가 뽑진 않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네.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현상들. 이 대통령이 권위가 있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 나라를 네. 이끌어가야 되는 예. 대통령인데 한 6개월이라도 좀. 이게요. 뭐가 문제냐면 8월 8일 날 물난리 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때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도 퇴근했다 그랬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말 딱 한 번인가 한 적 있습니다. 네, 한번 사과. 아, 네. 사과도 아닌데 약간 네, 뭐. 약간 뭐 그런 거 약간 예. 도어스태핑이 하면서 살짝 그 말과 한 거 말고는 정상적으로 딱 국민 앞에서 이러이러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네. 인정과 사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은호근 대표랑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 몇 년 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아 이거는 이제 개선의 정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사과를 해야 부끄러움을 알고 그걸 반성해서 다음에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다 뭉개고 가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도 더 기다릴 수 없는 지경인데 10월 22일 날 전국에서 다 모이면 아마 수십만 명 모일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쉽진 않지만 내년이 넘어가면 설 지나고 나면 국민들 머릿속에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박근혜 4년차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있으면 아는데 국민들이 아는데 맞습니다. 대책을 네. 안 내놓잖아. 대책이 없고 비전도 없고요. 비전도 철학도 없고요.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욕설 몇 번 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정말 큰 실수했다, 잘못했다. 뭐. 그때 끊고 갔어야 돼요.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네, 마무리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확대되는 건. 아니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사람 성대모사 하기 싫지만 갑자기 대한민국 와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아니 사실과 다른 보도? 진짜 비슷하다. 야,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딨습니까? 차라리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유감스럽게 된 점 이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으면 국민들도 아, 저걸 사과를 받은 갑자기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익을 훼손하고 동맹을 승질내면서 막 톤 높여가지고 그죠? 야,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거 이 바이든 날리면 사퇴하고 그다음에 어제까지 난리가 났던 또 BBC에서 조롱거리가 됐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까지도 검열하겠다, 조치하겠다. 이제 완전히 이제 레임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이제. 이게 상당히 결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뭐 적용할 수 있는 법 없어요? 저는 그 윤석열 차를 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 저렇게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요. 집권남용? 국민적 정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을. 그렇죠, 이게 정말 약간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 아니 어떻게 저 정도 만화를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엄정 조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루만에 그냥.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가 이런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얘기하면 오다 내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 관광부가 아니라 문체 검찰부처럼 된. 다 그런 거지. 문체 검찰청처럼 하고 있어요. 야 날리면이야 그럼 무조건 날리면으로 가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틈이 그 안에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정권 핵심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같아. 아무튼 이번 찍으신 분들 반성하시고 반 이상 돌아섰는데 주말에 촛불 나오셔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러한 거는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마다 저희가 정확하게 보도해드리고 또 한 분이 또 나타났어요. 아, 김문수 그 이름하여 김문수. 야, 진짜 이 사람 누나 김문수인데. 경산호위 위원장이 안 친 것도 참 신기했는데 취임 첫날부터 일성을 가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김문수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이 됐죠. 경산호위라는 게 뭐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장관급이고요. 그렇죠. 경제사회 노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사회 노동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사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노사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늘상 그게 계속 반복돼 오는데 그 과정들을 잘 중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 그렇지. 뭐 듣기만 해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자리에 과연 그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되게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노동계 보내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김문수 전 지사가 왔어요. 아시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에 뭐 몸을 뭐 헌신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후의 행보를 보면 누구보다도 노동운동, 노동계에 적대적이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전향도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거지 그냥. 근데 그런 분을 반성에 의한 전향이 아니라 자기 네. 출세를 위한 전향을 한 거지. 자기의 이속과 출세와 명예를 위한 전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뭐 민중당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우재, 이재호, 김문수 하면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장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노동을 바라볼 때 손배소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가장 괴롭히는 악행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노를 잡으려면 손배소라고 네. 말한 사람이 네. 바로 이 김문수 씨. 노란봉투 보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요. 그게 취임 일성이었어요. 취임하고 나서 기자들과 간담회하면서 거기서 바로 아, 노란봉투법이나 뭐 중대재해처벌법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취지로 벌써 얘기가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노동계에 어떤 메시지를 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취임 일성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 잘못됐다는 취지. 이 탄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만 아니 경사 노위 위원장이 무슨 자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제가 마지막에 오늘 한 줄짜리는 저 국군의 날 거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 그건 좀 이따 해요. 부대 열중시어 이건가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들이 여자 대통령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대 열중시어 잘한다. 이랬는데 아 잘한다. 대본에 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따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왜 내 얘기를 하냐면 경사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탄핵 얘기를 왜 꺼내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학적 용어로 했을 때는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예. 그게 가깝습니다. 거기까지 방송이니까 너무 예. 아이고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사가 참사다. 뭐 참사 수준의 인사들이 정말 많았죠. 이제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제 네. 인사 실패들이 많았는데 저는 거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를 뭐 등용했다. 뭐 이것까지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MB맨들도 다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가 경선의 위원장이다. 이거는 좀 아무도 아이러니다. 가려고 안 했나? 경선의 위원장. 그 장관급이라 월급도 많고요. 장관급 뭐. 그렇죠. 2조 장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 다시 돌아온 MB맨들이 2조 장관 돌아왔죠. 이만큼도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도 반성을 안 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국민이 더 분노하는 것 같고. 좀 반성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선에서 기다릴 때가 안 된 게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막 가자는 거거든요. 2조를 안친 것도 그렇고 김문수를 안친 만약에 좋은 사람 있으면 저희가 퇴진이나 탄핵 얘기보다는 비판하자 이 정도로 가는데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거 본인 말대로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된 거죠. 검찰과 경찰이 있어. 검찰이 있지 아니면 뭐다 압수수색하고 집어넣어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참뭐 하여튼 전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들보다 더 잘 느끼시겠지만 자, 그 다음 주제 이건 김근식 얘기네요. 그죠? 네, 좀 네. 사건 사고 좀 주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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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겠지만 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서 15년의 형을 살았던 이제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합니다. 네. 2주 남았어요. 이번 달 내에 만기 출소를 하는데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 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15년 살기 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뭐 전과가 되게 많았는데 출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럼 이번에 또 나와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특히 미성년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야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그렇죠. 것이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까? 네네. 보호 관찰 내지 뭐 계속 예의주시해서 합법적으로 경찰력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일단 그런 제도를 정비를 해서요. 2년 전에 출소한 조두순, 기억하실 텐데 조두순은 거주지가 이제 안산이에요. 거기에서 CCTV도 다 확대하고 그리고 전담하는 검찰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마찬가지로 김근식 한테도 그 마찬가지의 어떤 보호 감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시 감독 체제를 할 거라고는 밝히곤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여서 어디에 살지가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주거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보호감찰하는 감독기관에서 거주지를 정하해서 거기 이상은 이제 못 네. 나가도록 뭐 이런 게 관리 감독하는 체제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동네 주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네. 부모님들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들을 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겠죠. 그 문자 발송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아, 문자 발송까지. 예, 예. 지난번에 보니까 관내 성범죄자들. 청소년 성범죄는 문자가 왔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특히 인식이 11명의 미성년자를 이렇게 연쇄 성폭행했는데 15년을 살고 이거 그럼 한두 명 한 거랑 11명 한 거랑 네. 같습니까? 어떻게 양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최근에 그 신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성폭력 피해 받으신 분이 그 연대기계라고 거기 보면 제일 어려운 힘든 싸움이 법원에 나가서 하는 싸움 제일 힘들다. 그걸 다 증인을 써야 되고 그렇죠. 판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자기가 그 증거를 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힘든 부분들이 물론 그 이제 범죄를 입증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체액이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도 이런 것도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남자가 그 많은데 나가서 그걸 다 증언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때 그 범죄를 당하던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그 얘기하고 싶... 근데 그걸 다시 떠올려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해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데 엄청난 고통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양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양형 기준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양형 기준이 우리가 국민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게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고, 네. 실제로 그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 했는데도 15년 정도의 형이라면 100년보다 150년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법감정에 전혀 맞지. 우리 서양 뉴스에 보면 뭐 350년을 때렸다 할 때 우리가 웃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사형은 안 시키지만 그렇죠. 생존에 있는 동안 너는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근데 우리나라는 뭐 꼭 살아 있는 걸 가정해서 이렇게 이게 제일 긴 게 뭐 15년. 사법,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사법부가 너무 관대. 그쪽도 뭐 하나의 우리나라도 한 150년, 200년 정도가 나와줘야 사형 말고도 이렇게 무기징역 말고도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더 양형 기준도 높여야 되지만 뭐 입법적으로도 뭐 국회에서 할 게 있으면 또 해야 될 것 같고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죠. 네. 이런 걸 엄정 조치를 해야죠. 이런 엄정한 조치를 네, 엄정한 이런 조치를 네. 이런 데 해야죠. 자, 우리 또 지민이 코너로 들어갈까요? 네. 지민이, 네, 우리 노정료 씨께 소개해 주시죠. 지민이, 아, 지민이. 지금 민주당은 네. 이렇습니다. 네. 감사원이 국가 헌법체계에 따라서 입법부 소속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 소속인 것 같지만 사실 업무는 독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네. 사실 감사원 정도 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오직 공직 기강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예산 낭비가 있으면 이거를 잘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이제 사법기관에 보내는 역할인데 예. 감사원이 지금 제2의 경찰, 검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을 딱 표적수사 삼아서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 없었던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득달같이 들이닥쳐서 마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듯이 예.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털고 거기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섬유조사하겠다고 예, 서해 공무원 그 피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느냐 해서 당연히 반송이 됐는데 지금 모든 역량을 포항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재해 극복 나머지 이 민생고 해결하는데 올인을 해도 시원찮은데 시원찮은데 모든 국력을 이렇게 사정기관으로 돌려버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하지만 이쯤 되면 개선의 정이 없으니 막가자 만약에 감사원이라도 제대로 하면 또 탄핵기가 좀 들어가 근데 지금 100가지가 다 길이 퇴진 내진 탄핵밖에 없어 지금 감사원을 이렇게 몰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사건, 그러니까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그 한 가지 사건을 감사원과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도 네. 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감사와 수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좀 국가의 에너지들을 많이 소비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거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전 사건이고 정권 네. 바뀌었다고. 그렇죠. 해경이 입장이 달라지고. 그렇죠. 같은 사건을 놓고 판단하는 주체는 똑같은데 해경이 같은 해경인데 네. 그대로 바뀌는 상황. 그러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더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감사하려면 사실은 입장이 바뀐 해경과 네. 국방부를 감사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너네 왜 그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만 맞는 것이야. 참. 참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하나에서 다 일일이 개입해서 행정행위나 발언을 합니까? 네? 그러게 말이야. 또 이제 자기네들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정권 교체로 재미 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재미 또 보려고 그러는 거지 안 봐도 뻔해. 24만 표가 참 뼈 계속 그렇죠. 0.73% 네, 참. 그 이재명 대표 성남 FC 이거 공모예요? 공모? 공모를 한 거예요? 일단 거기 했던 그 후원금이죠. 광금이 했던 기업들 다 압수수색당이래. 네. 그렇죠. 그렇죠. 무섭더라, 무서워. 다 압수수색이야, 무조건. 이렇게 따지면 전국 지자체에서 후원한 것은 다 털어야 돼. 다 털어야 돼. 그렇죠. 진짜 전수조사 해보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그 공소장이 공모라는 단어는 네. 일단은 지금 기소를 이재명 대표나 정진사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한 단계고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고 내용에 담은 거죠. 그쵸, 아, 그 내용에만 성남, 담은 거. 그쵸, 기소는 아직 안 했고. 그렇죠. 그 성남 FC 그 광고비 관련 업무를 했던 실무자하고 두산건설의 전 대표 이 둘을 이제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내용에 내용에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써서 그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기소한 건 아니군요. 헌법상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둘이 짰다, 공모했다 이 정도로 그렇죠. 공모했다는 거죠? 건데 근데 일단은 공소장에 공모했다는 얘기를 쓰고 그리고 공소장 내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상세히 그러니까 사실 그 공소장의 주인공은 그 실무자하고 두산건설 인사잖아요. 네. 그럼 그 둘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아야 될 텐데 그 둘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었겠지만 추가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검찰에서 이제 뭐 수순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를 예정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공모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럼 결국 이제 성남 FC 관련 사건은 이제 제3자 뇌물인 건데 그 뇌물이나 뭐 뇌물죄 혐의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공모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다 걸었던데 뭐 어떤 기업은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래서 그 대가성으로. 광고비를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립이 됩니까? 사실 이제 검찰의 주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시가 뭐 기업들의 어떤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 부정한 청탁으로 그걸 정진상 시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는데 그 뇌물을 본인이 안 받고 성남 FC라는 제3자에게 주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인 거예요. 인 거고요. 뭐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이제 법리적으로 다퉈질 부분들은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렇죠. 성남 FC는 시민들의 시민 구단이었잖아요. 시민 구단에 거기에 후원이 아니라 광고를 받은 거.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익이냐 공익이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광고비였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성남 FC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지금 검찰에서는 엮어가고 있는 건데 용도 변경해줬다. 그거는 부정한 거 아니냐라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주고 그거에 맞는 또 기부 체납이나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별도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받은 거다라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공방이 있을 건데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검찰의 논리대로 가고 있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대표 측에 자신들이 떳떳하니까 그 논리대로 이제 재판에 갈 거고 아니, 엄청난 공방이 붙겠죠. 상식적인 분들이 보시면 K재단 만들어서 최순실한테 직접 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에이. 저쪽으로 좀 돌리세요. 이렇게 해서 사익을 추구해서 말도 주고 그 재단 만든 거에다가 몇십억씩 돈 주고 그게 제3자 뇌물이지. 성남 FC라는 게 성남 시민들이 최고의 구단을 만들려고 그토록 응원하고 그래서 한때 실력도 좋았고 이게 사안이 같습니까? 아니 거기 이익은 성남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검찰이 하고 조금 전에 사실 그 공모로 뭐 이재명 당대표가 올라갔다지만 사실 이 일은 한동훈 윤석열 검찰이 시퍼렇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공소장에 계속 문재인 이름을 넣었던 역사가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을. 유독 민주정부만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래. 이거 다음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 국민적 공론화에 이거 제도적으로 다 끊어내야 돼. 유독 수구정부만 오면 이렇게 아부하고 이명박 눈치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소환조사하고 거기까지 몰고 가는데 유독 얘네 머릿속에 민주정부만 들어오면 대통령한테 대들고 여기를 쳐야 지들이 민주검찰이고 민주경찰이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 사실은 잘못되면 수구든 뭐 보수든 진보든 다 털어야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너무 편향돼 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참 한 사람 잘못 보는 바람에 너무 고통을 경험을 자 장윤재 변호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 국민들이 너무나 피로하시대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뉴스 보기 싫다, TV 켜기도 싫다 이런 말씀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얘기가 없거든요. 너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밥상머리 물가 너무 비싸고 장보기가 자, 무서운 이런 현실인데 맨 그냥 집어넣겠다, 압수수색한다 그 소리만 나오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정열의 한 줄, 장윤재의 두 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재 변호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일단 우리 노정열 선배 오늘 한 줄 너무 기대돼요. 저는 일단 그래요? 아까 맛보기를 조금 봤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경사노위 위원장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김문수 위원장이 된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봤어요. 네. 물론 이제 저도 스스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지만 그게 이제 노동계에는 어떤 의미일까? 노동계가 받아들일 땐 더 큰 의미가 있어. 딱 생각해봤더니. 이준석이 여가부 장관 되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호의 위원장을 김문수 위원장 시킬 거면 이준석을 여가부 장관으로. 야, 이야. 계속 진일보 하시네요. 이준석 여가 사용하는 건가? 야, 나 그 생각은 못했어. 거의 그 정도의 충격입니다, 이거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적장이 우리 사령관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김문수의 경선호의 위원장, 이준석의 여가부 장관.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저희가 방송이 없어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계룡대에 가서 기념사를 하는데 역대 기념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들이 이제 거기 대본에 있습니다. 순서에 부대 열중시요. 네. 벌써 웃겨.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다. 부대 열중시요. 전두환 부대 열중시요. 노태우 부대 열중시요. 바이에스 부대 열중시요. 김대중 부대 열중시요. 노무현 대통령 부대 열중시요. MB 부대 열중시요. 똑같아. 박근혜 부대 열중시요. 윤석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가 진행해 그 사람 전 부대 열중시요 하고 부대 열중시요 자기들끼리 아이고 일하지 말고 윤석열 열중시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이명박근혜가 부럽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아 우리 도끼도 동경훈 씨, 장윤주 변호사님을 귀중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유용한 뉴스 코멘트로 날이 가면 남이 갈수록 이 날이 가면 하루가 다르게. 제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제 톤도 높아지는 네. 아, 이런 전국과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아까 은우군 교수께서 과거의 5.18 광주 항쟁 독재정권의 항거에 대한 문제. 처음에는 그날도 광주 시민들이 공포스러워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두환과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네, 사실상 그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때 싸웠었고 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내일도 제가 뭐 대충 예상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 또 저희 코너들 어떤 말들이 예상되는데요.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좀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 네. 우리 노종조 씨가 나왔을 때 좀 다른 개그 말이죠. 우리 행복한 하루의 개그. 이런 얘기 좀 듣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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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